개그맨 출신? 네?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김기수 씨. 김기수. 네. 김기수 씨. 네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향후 저는 그분을 느끼면 되게 독특하잖아요.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여성성이 굉장히 크고 하는데 그분을 느끼면 자꾸 양쪽에 방울부채밖에 안 보여. 네? 방울부채? 네. 그러니까 내림을 받아야 되실 분인데 안 받으시고 계신 건지 자꾸. 그리고 선녀도 보여요. 선녀인데 막 큰 선녀 있어요. 엄청. 그 키가 큰 게 아니라 기운으로 그런 분이 분명히 느껴지면서 이분 그리고 되게 외로워요. 마음이 항상 늘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고 남들이랑 자기가 좀 다르다 좀 특이하다 라고 애기 때부터 많이 아셨을까 본인 스스로가. 그래가지고 이거를 솔직히 손님으로 오면은 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방울부채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기를 가꾸고 나를 표현을 하고. 이분이 그 유튜버로 아마 뷰티 쪽으로 하는 걸로 저도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눈빛이 강하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고 하는 걸로 되게 보였어요.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구나,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구나, 남들한테 보여지기 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같이 무당 옷을 입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무당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좀 여성성을 띠면서 선녀줄이 센 것 같아요 저는.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하는 거죠. 근데 단지 무당을 가든 지금의 일을 하시든 항상 늘 외롭다는 거.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. 그 직업상 사람이 많겠죠. 근데 내 사람이 없다라는 거. 근데 그걸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. 본인 스스로 그걸 많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고 했었던 것도 같고. 하지만 그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뭐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가는 인생, 뭔가 막 이렇게 남들한테 의미부여를 하고 살면 내 자신만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분한테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